어때? 책들이 좀 도움이 됐나? 네, 조금 어려워도 열심히 분류하고 있어요. 다행히 성과는 있는 것 같네요. 듣기 좋은 소리구만. 근데 전에 들었을 때 피가 흐르는 몸이니 뭐니 엔젤라가 말했던 것 같은데 넌 인간이 아니었던 거야? 의체 같은 몸이었어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상태의 모습이었죠. 의체 시술을 받았는데 이곳에서 다시 예전 사람의 몸으로 돌아간 거구만. 그것도 대단한데? 이것도 도서관의 힘이겠지? 네, 그럴 거예요. 역시 도서관은 내가 알고 있던 상식이 죄다 무너지는 곳이야. 근데 되돌아온 몸이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야? 좋죠. 하지만 이런 걸 바란 게 아니에요. 전엔 무슨 일을 했길래? 그러게요. 예전에 전 뭘까요? 믿기지 않겠지만 이건 제 세 번째 삶이에요. 도서관과 사서들에게는 많은 역사가 쌓여있죠. 세 번째라고? 뭐 막 되살아나거나 그런 건가? 엄밀히 말하면 세 번째로 기억을 더 씌운 거예요. 예전에 나 이런 고민은 저도 처음 해보네요. 어려운 문제를 떠안고 있구만. 지금의 넌 뭐인 것 같아? 전 모두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든 무책임한 녀석이에요. 그리고 분수에 맞지 않는 일로 잘못을 범한 멍청이인 것 같기도 하고요. 잠깐! 왜 갑자기 어두워지고 그래? 일단 진정하자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좀 진정됐어? 덕분에 좀 나아졌어요. 고마워요, 롤랑. 당장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에 대해 열레받자 의미가 없는 걸 제가 누구보다 잘하는데. 할 수 있는 일부터 힘내야겠죠. 좋아. 나도 열심히 해볼 테니까 예전에 자신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천천히 생각해보자고. 뒤틀림에 대해 하나협회나 치바의 일과에서 내려온 보고는 더 없나? 네, 아직 상황을 주시하는 중입니다. 하지만 유효한 후보는 몇 개 있습니다. 도시질병인 꿈의 세탁소와 어제의 약속, 그리고 도시전설인 톱니 교단 정도입니다. 이거 영 시원치 않구만. 아, 그리고 이번에 도시괴담으로 지정된 도서관이란 곳도 후보에 있습니다. 위에서도 잡히는 게 없으니 마구잡이로 늘려대는군. 책 정리하는 것도 꽤 익숙해져가네. 순순히 도와주는 이유가 뭐야? 어? 네가 안 도와주면 날 죽여버린다면서. 게다가 혼자서는 여기서 나갈 수도 없고. 공포에 의해서 행동하는 사람이라고는 보이지 않는걸? 난 꽤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사로잡혀 바닥을 기는 모습을 그런 예전 일들로 미루어 봐서 넌 단지 죽음이 두려워서 도와주는 것으로 보이지 않아. 무슨 일을 해오던 거야? 솔직히 말하자면 나도 이곳에서 알아가고 싶은 게 있어. 무엇을? 넌 이 도시의 책을 모아감과 동시에 단 하나의 완전한 책을 얻을 것이라고 했지. 그렇다면 나도 그 과정에서 재밌는 것들을 경험해 볼 수 있을 것 같았거든. 어차피 지금 나가봤자 마땅히 할 일도 없어. 밑바닥 해결사 인생의 반복이지. 그리고 무엇보다 나도 알아내고 싶은 것이 하나 있어. 이곳에서 너의 일을 돕다 보면 알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거든. 이해관계가 일치했다는 거네. 그래, 내가 널 이용하는 만큼
너도 날 이용할 수 있지. 하지만 조심해. 어설프게 이용했다가는 정말 죽을 수 있으니까. 무슨 말을 그렇게 살벌하게 하냐? 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늘 날이 서 있는 거야? 캐묻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이번에는 팔다리를 천천히 녹여줄 수 있으니. 말을 못하겠네. 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질문 받습니까? 뭔데? 가려서 못 도록해. 경고는 했으니까. 이곳의 사서들은 대체 뭐야? 인간은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기계나 인조 생명체도 아닌 것 같은걸? 예전 이 시설에서 이용만 당해왔던 환상체라는 존재들과 직원들, 나와 다를 바 없는 존재들이야. 인간으로부터 비롯된 채 한껏 이용당할 대로 이용당하고 버려졌지. 지금도 이용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망가져버렸어. 사라질 것 같이 옅어진 존재를 인간의 몸과 체구로 묶어두고 있을 뿐이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나와 사서를 자유롭게 할 책을 찾는 것뿐이야. 사서들을 밖에 풀어둘 거라고? 그러지 않고서야 나뿐만 아니라 너도 나갈 수 없을 텐데. 너의 몸을 복구하는 데 있어서 같은 힘을 사용했으니까. 이것 하나만 기억해. 손님들이 펼쳐내는 수많은 책들을 모으다 보면 결국 모든 것이 담겨있는 단 하나의 책에 도달할 수 있으리란 걸. 저것도 아니야. 아, 이거다 싶은 게 없어. 아이, 피에르, 이번에는 싱싱한 녀석들로 가져와 봤어. 상처가 좀 심하긴 해도 아직 살아있긴 해. 뭐야, 신메뉴 개발이 한창인가 보네. 어서오제. 요즘에는 메뉴도 메뉴인데 재료가 부족해. 그래도 잭 덕분에 당장은 걱정 없겠지만 말이야. 어쩐 일이야? 브레멘 음악대에서 더 이상 재료를 안 팔아주겠대. 그 괴짜들은 워낙에 변덕이 심하니까. 그럼 꿀꿀이네에선 뭐래? 거기도 마찬가지야. 결국 예전처럼 너랑 내가 직접 구해야겠어. 아쉽지만 늘 구하러 가던 곳은 막혔잖아. 그 뭐냐, 츠바이 협회가 치안 담당을 맡아버려서. 새로운 유통 경로를 뚫어봐야지. 이왕 하는 김에 새로운 재료들도 적극적으로 써보려고. 지금까지는 너무 말랑한 녀석들만 써왔으니까. 슬프다. 피에르가 해주던 찰떡 손파이 맛있었는데. 아쉬워도 어쩔 수 없어. 질 좋은 고기를 주던 거래처들이 등을 돌렸으니 아무리 좋은 메뉴를 만들어도 미식가들에게 점수 따기엔 재료에서 경쟁력이 떨어져. 피에르는 파리네 셰프가 목표였지? 맞아! 파리네 셰프야말로 빛나는 도시의 별이지. 모두에게 늘 아찔하고 자극적인 맛을 선물하잖아? 새로운 재료라면 어떤 걸 시도해보게. 고기가 흐물거리긴 해도 나이가 있는 재료들이 구하기 쉬울 텐데. 호불호가 갈리지만 좋아하는 사람도 있긴 하니까. 난 그런 적당히 타협하는 어쭙지 않은 식당들과는 다른 맛을 추구할 거야. 도서관이라고 들어봤어? 그곳에 인간이 아닌 것들이 있다네? 아직은 도시괴담일 뿐이지만 외곽이 아니고서야 괴물고긴 얻기 힘들잖아. 오, 그건 좀 기대되는데. 그렇지? 안 그래도 도서관의 초대장이란 것을 받아둔 게 있거든? 미식가 녀석들에게 파리네 셰프 못지않은 자극적이고 신선한 맛을 선사해주겠어. 그러니까 쟤,
너는 나만 믿고 따라오면 된다고. 아, 그럼 오늘 가져온 이 재료들은 어떡할까? 아, 그 녀석들은 미리 잼으로 만들어두자. 산채로 담글 거니까 마취제랑 억제기 달아놓고 반죽기에 넣어둬. 고기잼 좋지. 네가 좋아할 줄 알았다니까. 아, 전에도 말했지만 머리부터 넣지 말고 다리부터 넣어둬. 안 그러면 마취제나 억제기를 달아둔 이유가 없으니까. 바로 죽어버리면 맛이 안 난다고. 뒷골목에서는 인간을 먹나 봐? 그런 악취미를 가진 미친 변태들이 꽤 있지. 그렇지만 아무리 뒷골목 사람이라도 인육을 먹고 다닌다고 절대 당당하게 말할 순 없어. 오히려 돈 좀 있는 녀석들이 사람 고기를 찾지. 하지만 23구 뒷골목에선 일반적이야. 수단과 방법을 갖고 궁극의 맛만을 추구하는 곳이니까. 뒷골목마다 다른 점이 있나 보네. 관할 둥지와 날개가 정한 방침에 따른다고 보면 돼. 그래봤자 대부분의 뒷골목은 방치되고 있지. 인간 고기는 특별히 더 맛있는 거야? 몰라. 먹어본 적도 없고 먹고 싶지도 않아. 저기서 구해오는 재료들은 전부 멀쩡한 사람들 납치해서 바로 요리하는 거라고. 미식가들은 그 잔혹함까지 조미료라 생각하며 먹는 것 같지만 게다가 살아있는 채로 고통스럽게 요리될수록 맛있다나 봐. 인간이 인간에게 먹히는 꼴이라니. 이 냄새는 새로운 냄새야. 썩 좋아하는 냄새는 아닌데. 쟤, 오히려 이런 낯선 곳에서 새로운 맛이 태어나는 거라고. 네가 그렇다면야. 환영합니다, 손님. 전 이곳 도서관의 관장이자 사서인 엔젤라입니다. 와우! 겉이 번지르르한 이런 최상급의 재료가. 분명 겉보기에는 신선해 보이는 최상급 재료지만. 비에르? 알아, 아쉽지만 사람은 아니군. 하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기대돼. 넌 무슨 맛일까? 저를 어떻게 하실 수는 없답니다. 그건 해보기 전에 모르지. 차마 제 품위를 지켜야지. 우리를 이 멋진 곳에 초대해 주신 분이잖아. 아, 실례를 범해서 죄송합니다. 저희를 초대해 주신 엔젤라님, 입장해도 되겠습니까? 부디 당신의 책을 찾으실 수 있기를.
오우, 미친 놈들이야. 저런 녀석들하고는 상종 안 하는 게 좋지. 그래도 너보다 예의는 있던데. 여기서 어리숙한 사서님께 드리는 삶의 지식 하나. 뒷골목에서 예의 바른 놈을 만나면 무조건 튀어라. 정신 나간 녀석들이 모두 예의 바른 건 아니지만 예의 바른 녀석 중에 미친 놈들이 꽤 있다고. 그러면 예의랑은 상관없는 거 아니야? 자, 여기서 두 번째 지식. 미친 놈들은 언제나 일정한 비율로 존재하기 때문에 특정 기준으로 분별하는 건 의미가 없다. 개소리야.
우리 사무소는 왜 파리만 날릴까? 이래봬도 츠바이 옆에 지정 사무소인데 말이야. 게다가 가로등 사무소가 의뢰받은 치안구역은 계약기간 동안 범죄율 무려 0%! 우리가 맞는 치안구역이라 해봤자 두 블럭 정도가 고작이잖아. 그리고 이 일은 기다리다 보면 들어오겠지. 그래, 그렇게 평생 기다리기만 해. 난 여차하면 다른 사무소로 가버릴 거야. 다른 사무소로 쉽게 이적할 만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진 몰랐는데. 낙하산인 너와 다르게 일하면서 닿은 연줄이 꽤 많거든. 너네 어머니가 전설적인 해결사인지 뭔지는 몰라도 난 바로 달려올 친구들이 있다고. 네,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네, 전 정말 대단하죠. 야! 냉장고에 있는 케이크 네가 먹었지? 얘들아, 일 받아왔어. 또 싸우고 있구나. 아, 이 새끼가 냉장고에 있던 케이크를 그냥 먹었어요. 유통기한이 어제까지여서 내가 미리 처리한 것뿐이라니까. 유통기한이 지나서 버린다 해도 내가 버려! 선배, 일이라면? 말 돌리지 마! 케이크는 내가 새로 사줄 테니까 잠시 진정해주라. 그치만 그건 기간 한정인데. 사실 나도 미심쩍은 일이지만 협회에 있는 친구로부터 이걸 받아서 말이야. 선배 친구라면 치바이 협회의 직속 해결사분? 맞아. 아직 한화협회에서는 공식적인 안건으로 처리하고 있지 않은 의뢰야. 혹시 도서관이라는 곳에 대해 들어본 적 있어? 이야기는 지나가다 들어본 적 있어요. 쥐들이 그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도서관에서 얻을 수 있는 책이 값어치가 굉장하다나 뭐라나. 바로 그 도서관의 초대장이란 것을 친구에게 받아왔어. 그런데 공식적인 일이 아니라면 의뢰비도 불확실하겠네요. 공식 경력에도 기록 안 될 거고. 뭐 협회도 협회 나름대로 신중해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정확한 정보도 없는 곳에 제 발로 들어간다고요? 려성 말로는 이번 일을 잘 처리해주면 도시전설급 의뢰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힘써준다나 봐. 아, 역시 그만두는 게 좋으려나? 하죠. 어쩔 수 없네. 불확실하긴 해도 돈이 될 수 있다면야. 요즘에는 일도 뜸하고. 다들 고마워. 해오던 것처럼 한번 해보자. 츠바이? 하나? 해결사 협회를 말하는 거야. 사무소를 차린다고 만사 해결은 아니거든. 도시에는 12개의 해결사 협회가 존재하는데 각각 다른 업무를 맡고 있어. 각 분야에 맞는 의뢰와 사건들이 협회로 우르르 몰려들지. 사무소의 일은 협회에서 관리한다는 거네? 맞아. 협회가 여러 사무소에 공문을 돌리거나 협회 직속 해결사들이 처리하기도 해. 그리고 그 중에서 하나 협회가 해결사 총괄협회야. 해결사의 등급을 매겨주고 사무소 허가도 해주고 그래. 그럼 사무소도 등급이 있는 거야? 그런 거야. 협회에서 부여되는 의뢰에도 등급이 매겨지고. 정말 등급 매기는 걸 좋아하네. 알기 쉽잖아. 어떤 것을? 내가 어떤 가치의 사람인지 말이야. 누가 도시에서 나라는 사람의 가치가 이 정도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어? 자기 일 챙기기도 바쁜 세상에서 누가 서로의 가치에 대해 느긋하게 이야기를 하고 앉아있겠냐고. 하지만 등급이나 소속을 서로 알게 된 순간 여러 말은 필요 없어지거든. 내가 저 사람보다 위인지 아래인지 너무나도 쉽게 알 수 있잖아. 알아가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그만둔 것 같아. 네가 밖에 나가서 도시 생활 좀 해보면 그런 말 못할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랑 부대끼면서 살아야 하는데. 그저 사람들은 도시 속에서 살아가기 적합한 방법들을 찾아낸 것뿐이야. 우리가 이런 일까지 맡을 정도로 궁하긴 하구나. 최근에는 이런 일조차 들어오지 않았어. 궁시렁대지 마. 나도 알아. 꼭 그렇게 지적질해야 직성이 풀리지? 자자, 그렇게들 열내지 마라. 너희들은 사이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뭐라고요? 이런 얼빠진 녀석이랑 엮지 말아줄래요? 저도 극구 사양합니다.
그래, 그래. 이번 일이 끝나면 줄리네 식당에서 거하게 먹자. 내가 사도록 할게. 네. 환영합니다, 손님. 사이가 좋으시네요. 넌 누구지? 준비해. 그렇게 경계하실 필요 없답니다. 아직 위험할 건 없으니까요. 전 도서관의 관장이자 사서인 엔젤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가로동 사무소의 찬이라고 합니다. 이곳에 초대장을 받고 왔습니다만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이 초대장은 직접 받지 않고신데도 괜찮은 겁니까? 네. 결국 초대장은 손님에게 도달했고 그 초대장을 본인의 의지로 사용했을 뿐이라면 문제 없습니다. 그렇군요. 부디 당신의 책을 찾으실 수 있기를. 뭐야? 생각보다 얌전한 사람이었네? 넌 저게 사람처럼 보였어? 사람처럼 생겼지만 인간은 아닌 것 같아 보였는데.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말이야. 아마 기계일 거야. 요즘에도 저 정도로 사람과 유사한 기계를 볼 수 있다니. 우리는 우리대로 할 일을 하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조금이라도 위험하다 싶으면 바로 빠지는 거야.